카리스마 있으세요. 진선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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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티켓을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야죠. 홍보를 해야죠. 그래요. 어르신 분들 지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 갔다 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마음은 네. 와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예, 예. 직설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하시는 걸 잘 아시잖아. 표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 하세요.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해. 이제 근데는 이제 팔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 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친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친의 별. 어떻게 친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해서. 친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친의 사람인데. 위에서 찍으라고. 일단은 예예 저희 해성사랑이 티켓팅이 세잖아요. 아 세다. 저희 인터넷 들어가면 트래픽 초과라고 떠가지고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믿고 믿고. 일단은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전 콘서트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를 거예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속상했다. 3명이니까 네. 여러분 마음 다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변화를 줘서 예. 좋은 노래로 아~ 콘서트장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지혜성 가수 오늘 4곡 불렀잖아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3명에 도착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어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시간 조금 있으니까 네. 네. 이건 신뢰가 될지 아는 모르겠어요. 무반주로 저거 한번 혹시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 지혜니까 지혜성 가수님 노래를 듣고 싶은 일반 시민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짧게 한 소절 정도만. 요거는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못 불렀다 이거.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